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여, 우리를 종으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마귀가 꽉 차서 모두가 마귀의 종들인데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삭에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열두 아들을 주어서 이 땅을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길은 한 길밖에 없사오니 우리 예수님은 따라서 구름 타고 쉴때 만나는 다른 천사 되게 주시고 이내 말씀을 걸머지고 북방까지 갔다가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2장입니다. 12장은 심판을 예고합니다. 선지서에 남은 것은 모두 심판과 세시대인데,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에스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인자야, 대표자입니다. 열두 지파를 살리라고 선지를 16명 보냈는데, 열두 지파가 안 들어요. 한 명도 안 들어요. 그 이상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배반해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적이 아니고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그 원인이 뭐예요? 선악과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뭐 주려고 선악과 만드는 얘기예요. 더 좋은 거 들려고. 그게 성경은 몰학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깨요깨 인간이 몰라요. 비밀이요. 그 성경을 많이 보면 사명자만 성신이 와서 알려줘요. 알았어요? 성경은 예수님 건데,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사랑을 쏟아부어야 성경이 성취가 되지, 율법으로 성취가 안 돼요. 율법은 사람 죽이는 법이고, 성령의 법이 이기고 또 이기고 영육을 살려내는데, 하늘에서 왔어요. 이 에스겔서가요. 땅에 가니고, 그러면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럼 이 땅에는 모두가 패역한 사람이에요. 선악과가 패역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 아니하고, 눈이 있어도 안 봐요. 마귀만 쳐다봐. 돈만 쳐다봐. 성경 안 보고. 이게 인간이요. 이게 오늘 교회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알려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너 속상하지? 못 견디겠어요? 화가 나서요? 왜 그런지 아느냐? 모르겠어요? 내 백성이 홍해는 건너왔는데 도무지 내 말 안 들어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봤거든. 가짜야. 마음이 가짜야. 그래서 내가 눈과 귀를 막아버렸지. 그래서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불만 불평이야. 가나안에 가라 하는 게 필요 없대. 애굽도 다시 돌아가겠대. 그 60만 대중이 죽었어요. 그럼 애굽에서 죽기 왜 나왔나 이게요. 이거 알 수가 없어. 언젠 좋다고 나오고 언젠 싫다고 버리고, 그게 인간의 패역성이에요. 눈이 있어도 못 본대요. 여러분은 성경이 보입니까? 네? 그 눈이 있네. 그 우리 교회만 눈이 있고 다른 교회 눈이 없어요. 세일을 뭔지 몰라요. 계시로 들고 다녀도 개짜도 몰라요. 그것도 뻔뻔스럽게 다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예? 자,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럼 아담부터 그랬어요. 아담도 보고 듣고 불순종했어요. 선악과 봤어요. 생명과도 봤어요. 그 판단하면은 생명과 먹을까 선악과 먹을까 알 수 있는데, 뱀의 힘이 세니까 잡아갔어요. 마귀는 힘이 세요. 여러분, 마귀 못 이겨요. 100번부터 100번 넘어져. 100전 100패라.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니까 100전 100승이라. 그게 성경 내용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그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볼 때 다 패역자들이에요. 근데 안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러지, 다시 연할 때에
에스겔 읽어주면요. 하지 말래, 듣기 싫다고. 우린 상관없대. 이거 옛날 소리지. 지금은 복음 시대니까, 마태복음 시대야. 틀렸다. 지금 계시록 시대다. 그때도 모르고, 양식도 모르고, 그게 취했어요. 그게 쓴 거는 달다 그러고, 단 거는 쓰다 그러고, 반대로 간다고요. 그게 폐역이요. 그게 인간의 폐역에서 못 써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에게 이 X 깎기를 해요. X. 나는 X다. 예수는 O다. 알았어요? OX 알아요? 이 세상은 X다. 죽었다. 이 세상은 불탄다. 노아 때와 같이 심판하신다. 인정하시는,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게 사람들이요. 아이고, 그 말, 네 교회 올 때부터 들었다. 70년 전 들었다. 세상 끝난다고. 바울사도도 끝난다 했다. 아직 안 났다. 그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택자예요. 택자는 이 성경이 현재 사건이기 때문에요. 에스겔은 에스겔 시대가 현재 사건, 우리는 우리 시대 이게 현재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 6000년도 하루요. 우리는 6000년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사는 법이 달라요. 그 하나님 찾아와서 복받아 가래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택해서 주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만 주되 열두 지파에게 1만 2천 명씩만 택해 준다는 거죠.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행구는요, 요즘 말하면 니아카요, 니아카. 자동차, 짐 실는 차.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실천적으로 시범을 보여요. 에스겔아, 네 백성 네 말 안 듣지? 한번 예행 연습해 보자. 너 이삿짐 싸가지고 니아카에 싣고 사람들 보는 데서 이사 가봐. 뭐라 하는가?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예? 어? 정말 북방 온다더만 오는 갑에 에스겔 도망간다. 이삿짐서 간다는 거죠. 보면은 좀 깨달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상관없어. 이 예루살렘의 대표가요, 에스겔이요. 근데 몸은 바벨론 있지만은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있는 거요. 핵심이.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요, 심판을 받게 됐어요. 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이루는 역사. 예? 그래서, 네가 이사를 가면은 비록 폐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예?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강아지는 생각 없어요. 만약 밥만 달라 그러지. 응? 자,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정권이 곧 잡혀가는데 모르겠다. 그 네가 한번 해봐라. 이삿짐 싹 가봐라. 그러면 그들이 보고 무슨 말이 있을 거 아니냐. 4절. 너는 낮에, 여러분 이사를 밤에 가요, 낮에 가요? 낮에 가지. 멀면은 밤도 가지. 밤낮 가야 되지만 되게 낮에만 가면 되지. 낮에.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부끄럽다. 정말 쫓겨가는 사람이다. 사람이 이삿짐 사고 가면 땅도 보고 가야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땅 보지 말고, 응? 그래서 땅을 보지 말라. 얼굴을 가려오라. 창피스럽다. 강제로 잡혀갈 것인데,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징조 뭐요? 미리 보여줘. 징조. 예표와 징조. 그 이사야 8장에 이사야 집에 아들이, 이사야하고 아들 둘이가 징조와 예표가 이렇게 했어요. 징조 예표. 2700년 전에 이사야 집에 아들 둘이가
재림 때 지금 이 시대에 이사야서를 이루는 아들이 둘이 나오는데 예표가 순 징조라 징조 미리 보여줬어요. 하시기로 7절 내가 에스겔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생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짐을 옮기는 뭐 등짐, 대개 사람들 지게로 짐을 지지요. 또 무거우면은 바퀴를 달고 끌고 가지요. 이사 갑니다, 지금. 8절에 이튿날. 자, 이제 이사 갔어요. 이사 갔는데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뭐 이상하지 않아? 너 순종했지?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종을 이사시켜놓고는 너 주변에 동네 사람이 너보고 무슨 말 안 하더냐 하게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미쳤어? 여러분 동네 이삿짐 들어오고 나가면 가봐야 되지요.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게 인정사정 아니요? 여러분도 안 그래? 밑에 사람 이사 가도 몰라? 그렇겠지? 야박한 심정이다 진짜. 응? 네가 묻기를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고. 예조는 뭐죠? 미리 보여줘. 그럼 에스겔이 이삿짐 갈 때 싸가지고 가듯이 예루살렘도 다 이삿짐 사지 바벨론 가야 돼. 미리 예자야. 예조. 징조. 앞으로 될 걸 미리 보여줬어요. 그 성경은 종말입니다. 지금 될 걸 2600년, 700년, 3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보여준 것이에요. 알았어요? 성경은 전부 종말론이에요. 그 우리를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복받아가라고. 그 성경 안 보면요 저주고 성경만 따라가면요 새 땅의 복을 받아요. 또 말하기를 11절에 나는 너의 징조라. 예조인데 징조요. 앞으로 댓글 미리 했자. 미리 내가 이삿짐 쌌다.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징조. 이것이 징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망하는 징조는 뭐예요? 천여행태다. 그 회수 안 했어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북한은 망해서 안 망했어? 망했지. 2000년 전부터 망한 거지. 징조가 망한 건데. 그 중공도 망했죠. 소련도 망했죠. 소련은 언제 망했냐면 75년도 망했어. 초막절에. 그 성경 믿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려워서. 그 성신이 와야 믿지. 기름 부음이 와야 믿죠. 인간은 이제 폐역해서 이 성경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알았어요? 세상에 뭐 소설도 보고 뭐 신문도 보지만은 성경은 봐도 뭔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예? 하나님이 깨달을 마음을 안 줬다 했어요. 자,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어디로 가요? 바벨론 몇 년? 70년까지 살고 와야 돼. 그 돌아온 사람이 누구요? 스룹바벨이요. 그 종말도 스룹바벨 역사요. 구약이 종말이니까.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러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시드기야요.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시드기야 도망가요. 예레미야 39장 보면 가다 잡혔어. 그 끌려와서 바벨론에게 심판받아야 돼요. 그 왕자는 앞에서 멸쳐 죽이고, 응? 시디기야, 눈은 어떻게 했어요? 눈은 못 보는 눈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눈도 꽤 무거워요. 빼면 가벼워. 뭐, 못 보는 눈은 빼버려야 되지. 여러분 눈은 잘 보여요? 그럼 빼면 안 되지. 응. 하여튼, 성경 못 보는 눈은 앞으로 다 뺄 거야. 눈으로 땅을 보지 못 아니하였고, 자기 얼굴을 가려우리라 하라.
내가 또그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개 잡듯이 그물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아스르 바벨론에게 430년 연대요.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목적지가 돼요. 바벨론. 여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요. 아담이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요. 그래, 그 저주받았으니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끌어냈지요. 어디로? 가나안 복지로. 근데 이 후손들이 또 제일 짓지, 우상을. 다시 보내. 야, 그게 바벨론은 썩는 장소야. 유브라강은 썩는 강이고, 요단강은 생명의 강이에요. 알았어요? 큰 강은 아담이 살던 저주받은 강이고, 이스라엘의 젖줄인 요단강은 생명의 강이요. 적어요, 요단강은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 준 강이요. 자,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자, 시드기야는 못 들어온다. 그 바벨론 가서 거기서 죽는다. 무슨 죄인데요? 선지자 말안 들었다. 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안 들었다. 그 지금도 안 들으면 이렇게 돼요. 그 듣고 새 시대 갈게요. 안 듣고 죽을게요. 그 구약 거울이요. 우리 얼굴을 보라고요. 잘생겨 먹었나, 못생겨 먹었나. 예? 피에 꽉 차서 썩게 됐어. 그래 예수님이 새 언약 새일 줘서 살래. 살판 났다, 이게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그게 시드기야 경호원이 없어요. 다 잡혀가요. 보고 갑시다. 예레미야 39장. 시드기야가 보호를 못 받아요. 예? 경호원들이 다 도망갔어요. 39장 4절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바벨론 군대를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샘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왕이 도망갔어요. 아라바로.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잡혔어. 왕이 잡혔어. 하마 땅 님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면 시드기야 정객들이, 경호원들이 왕을 못 지켰어요. 왜? 급하니까 자기 살기 바빠 도망가 버렸어. 왕만 놔두고.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거당할 때도 자지 체리가 못 지켰어요. 경호실장인데. 권총탄 차고 들어갔어. 권총을 항상 가져야 되는데, 김재규를 믿었기 때문에 권총 풀어놓고 갔더니 그 총에 맞아 죽었어. 여러분도, 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언제 날 쏘지 모래. 이 총이 뭔데? 성경이야. 성경이 총이야. 마귀가 오거든요. 성경을 쏴야 돼. 근데 시드기야 경호원들이 또 도망가고 왕을 혼자 두니까 잡혀가. 눈알이 빠졌어. 자, 6절. 바벨론 왕이 님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자가 죽어.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죽였으며, 이 기인들이 정치 방백들이요.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걸박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면 왕권이 무너졌죠? 예루살렘 왕권이 끝나서 사울왕은 왜 하나님 부렸을까요? 사울왕 초대왕 첫째 사울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는데 왜 버렸을까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어요. 아말렉을 다 죽이라. 하도 콧구멍 숨통하는 거다 죽여.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이게 사무엘의 명령이요. 근데 사울왕이 이겼거든요. 그렇게 아가기가, 사울왕님, 나 살려주세요. 말잘 들을게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싹싹 비는데 어떻게 칼을 뺄수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 살려주지. 살려, 참. 사울이가 지가 하나님 같아.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들 안 하고 지 맘대로 해. 그 다음에 양떼, 소떼를 보니까요. 살이 통통 지니까 참, LA 갈비 같아.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죽이면 썼잖아. 그 산채로 가져와, 산채로. 그 살찐 거 가져왔어요. 그 사무엘이 와서 왕이요. 왜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한게 아니고, 내 신하들이 예배 드리려고 양떼를 끌고 왔지요. 내가 한게 아니네. 책임 회피. 아담같이 내가 선악 뭐 아니야. 여자가 줘서 먹었지. 똑같아. 그게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합니까? 순종을 원하지. 당신은 불순종해서 왕권을 폐위시켜. 그 다음에 다윗에게 넘어간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아담도 순종 안 해서 쫓겨났고 사울도 순종 안 해서 쫓겨났어요. 여러분도 순종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하는 거 맞던데? 내 맘대로 하던데? 그 기한을 줬어. 5개월까지 줄 테니까 하라 이게. 5개월까지 인정받아라. 인정받아라. 이 말씀에 도장 찍어라 100%. 그러면 인이다 이게. 따라합시다. 믿을 거는 믿고 안 믿을 거는 버려. 그인못 맞아. 인안 줘. 100%다 믿어야 돼. 연대든지 날짜든지 구의사. 100% 믿어야 인이 돼요. 그러면 그 시드기야 정권 때 부자는 어떻게 했어? 부자. 요즘 부자 되기를 기도하는데 부자. 어떤 청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교회 가면 부자 됩니까? 아니요. 그 부자 되려면 순복음 가세요, 순복음.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 순복음 가세요, 부자 되려고. 그걸 안 온다. 안 와. 안 오더라고요. 아, 계시록 이거 봤는데 좋긴 좋은데, 난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거 가면 부자들 물어봤고, 내가, 부자들 가면 내 책에 못 찍거든. 근데 부자, 우리 교회 교육자 안 돼. 부자 될 수가 없어. 왜? 부자 되면 들림 못, 무거워서 들림 못, 다 털어버려야 올라가지. 예? 무거워서 가지 못 가. 엘리야 뭐 가져갔어요? 저금 통장? 아니야. 가다 무거워서 옷도벗어 던졌어. 그런데 뭘 가져가?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여러분 소유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빠쓰세요. 학개 2장 8절이요. 예? 은도금도 당신 것이야. 왜 당신 걸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해? 종놈이. 종놈이 종이지. 종이 왜 주인이? 사울이가 종이잖아요. 근데 왜 주인 노릇해? 그래서 쫓아냈어. 지금도 사울이 많어. 지 마음대로 살다 쫓겨나. 그거 봅시다. 39장 8절 봐요. 도대체 시드기야 때 부자도 어떻게 했는가?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아이고, 평생 모았던 돈이 한 시간 불탔어. 예? 요즘 불잘 나지요? 불타면 어떻게? 다 없어지는 거지.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다 잡혀갔어? 집은 불타고 사람은 잡혀가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이제 주인이 바뀌어져서 노숙자가 주인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가만 생각하거든요.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한 40명 된다 해. 그 사람들 집에 바로 앞에 대우빌딩 크게 짓밟은 거그그 집이야. 시간 문제야. 딱 바뀌면요 처음 보고 큰 빌딩 가서 거기서 땅땅하고 살아. 이거 우리 집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란 말이 있거든. 이거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시드기야 정권의 부자들이 시대를 섬겼는데 왕이 잡혀가, 부자 잡혀가, 재산은 불탔어. 그러니까 빈 집에 누가 사느냐? 거지가 사지, 거지가. 거지가 1등이다. 그 우리 교회는 거지 모으는 교회요. 부자 나오면 이제 설교 못 들어. 한 시간 들으면 도망가 버려. 왜 부자 모한다 하면 양심이 괴롭잖아. 근데, 거지가 복받는 가면 자꾸 모이 되잖아, 이제, 오길까지. 예? 얘는 거지요, 부자요. 거지지, 뭐 있어? 그래서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은 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갑자기 공짜로 생겼어. 70년까지는 살아야 되거든. 회복될 때까지는. 그러면, 에스겔 12장 가서요. 자. 몇절 봤어요? 13절. 자,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물로 사용해. 예루살렘 다 잡아가라고. 고기 잡듯이.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14절 내가 하나님 말이요 그 허위하는 자와 군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 시드기야는 잡혀가야 되지 보호 못 받아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이방인이 마귀 일곱 머리 짐승인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다니엘 세 친구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야 돼. 지금은 우리 재단을 통해 예배 받아요. 어? 지금 WCC 예배 안 받아요. KNCC. 받을 수가 없어요. 불법이라. 하나님은 중앙재단을 세워서 한 구원자로 예배 받아. 대단하죠? 우리 세계에서 애굽 땅 중앙재단이죠? 응? 어제 또 우리 찾아왔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성악가인데 음악을 만들고 작사 작곡을 한 사람인데 찾아왔어요. 우리 계시록 보고. 그 사람이 계시록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다 캐. 응? 그런데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역사적인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쳐서 복받았는데 자기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강화도에 만이산이 있잖아. 거기 참성단이 되게 참성단. 벨 참자, 거룩할 성자, 재단 단자. 거룩한 아들을 목을 따는 것이 참성단인데 그걸 말하더라고요. 그 내가 저 선생님 그게 잘 모르지 뭔지 창세기 20장이요. 예? 창세기 있어? 깜짝 놀랐더라고요. 자기는 65살인데 오늘까지 역사를 공부했는데 창세기가 한국의 땅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당군이 신이 아니고 전설의 곰새끼인데 응? 만인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왜 참성단을 그 단을 비석에 써놨으니 가봤거든. 두 번 가봤거든. 한문으로 참성 써있어. 야 진짜 이거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죽었는가 봐. 근데 사실은 그건 모델이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같이 와서 십자가 죽을 때는 모리아산이지만은 그분이 재림할 때는 한반도 유다란 말이요. 한국 역사. 그래서 당군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 아브라함과 연대가 같아요. 주전 2000년이요. 응? 그러니까 유대나라 그 풍속을 야 복받는 건 재단이구나 하고 그대로 모델 따서 그때 카메라 있으면 보게 누구 사람이 아직 그 딱 참선 쓰고는 거기다 단을 쌓는 가면 돌 재단이 딱 내부 반듯하죠. 가봤죠? 꼭대기. 그게 아브라함의 재단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걸 복이 거기 있으니까 복받아 보려고 만들어 본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야. 응? 다른 나라는 참선이 없어. 우리나라만 있지. 두 군데씩 유대 나라 우리나라 두 군데 있어. 그 저쪽에는 포면 이쪽 이메일이란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래 우리 재단은 재림주를 영접하는 이 세계가 애굽인데 애굽 넓은 땅 중앙에 한 재단은 여호와의 재단이다. 그래서 이내자 목사 보고 야 여기 여호와 재단 지어. 19절 한 절만 주는 거예요. 이 재단에서 목적은 권치는 것이다. 그런데 19절만 받았으니 권치는 것도 모르고 앞에 다섯 선 모르고 한 절만 이룬 거예요. 7년 동안. 그래 그분이 우리 갇혀놓고 가셨는데 앞뒤를 보니까 아이고 재림주 만나는 재단인데 4대강 아니고 5대강 재단이요. 답이 나왔다고요. 그게 여러분 이 재단을요 힘써서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재단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다 바쳐야 돼. 괜히 몸만 받아 같으면요 사울랑 같이 쫓아내버려. 쫓겨난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어. 성령 본문대로 순종해야 돼. 안 하면 하나님이 잘라버려. 그래서 구약을 보여주면서 열두 지파 다 잘라나갔어. 그들은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믿어서 돈 믿었어요. 지금도 세상 믿으면요 잘려나가. 네? 조림이야요? 잘려나간다 이제. 하여튼 딴 것이 들어오면요 졸아요. 딴 것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철장건세로. 예? 자, 15, 16절에요.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뒀어요.
이 지금 22억 기독교 중에서 몇 사람이 상도동에 있다고, 상도동에 중앙재단의 변경 기둥들이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세 번씩 자백해. 자, 솔로몬이 성전 짓고 왕상 8장 했죠. 하나님, 저하고요 우리 백성들은 죄만 짓고 살아요. 잘났다 잘났어. 죄만 짓고 살지만은 이 재단에 와서 예배드리면은 제가 싹 없어지죠. 그래서 짓잖아요. 목욕통이야. 죄 씻는 목욕통. 그럼 잡혀가도 그쪽에서 이쪽 오면 됩니까? 되지. 그 말이 말이거든. 예, 잡혀가도 돼. 그 세계 사람이 이쪽만 보고 자라면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들어준다. 그게 중앙재단이지. 큰 구원이지. 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여러분,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밥에는 포로 되면요, 밥 맛있겠어요? 잠 맛있겠어요? 잘 맛있겠어요? 예? 아무런 자유가 없고 식민지가 포로가 되는데, 종살아야 되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겠지? 예? 그게 못 먹으니까 바짝 말라 또 얼굴이 까매지지, 수건같이. 예? 자,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바벨론은 강포자요. 그래서 땅에 가득한 것이 항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담의 타락으로 끝났는데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예? 소망은 로마서 8장의 성신이 소망이요.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항폐하며 땅이 항부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사타라. 이게 이제 예조라는 거요. 구약은 전부 징조요. 종말이 될 것을. 그 구약 보면요, 우리가 보여. 아담이 내 자신이요. 예? 그게 구약의 모든 종들이 예수님이 쓰는 종들인데 바로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마귀를 못 이기니 할수없이 예수님이 보좌에서 와서 마귀를 잡았다고요. 아담이가 흙으로 아담이가 뱀이 기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아들이 집에 불나서 그럼 아버지 가서 집시 줘야 되지? 내 몰래라, 내 자식 아니야? 그 애비 아니지? 그 이부대표인가 보다. 그럼 여러분 친자식이 사고 나가서 죽으면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오지 말고도 가는 거지. 그럼 하나님 아담 만들어서 죽었어. 선악과 먹고 그 찾아와서 만드신 분이, 그분이 예수야. 간단하지. 성경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위에서 오는 역사 인간들이 못당하리. 짐승 사상망해. 짐승이 뱀새끼들이요. 싹 망해버려. 666이 망해. 그게 베리칩이 아니고 666 유자베가 마귀요. 뭐 자동차가 컴퓨터가 아니라니까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지금이요, 지금 때가 급한 게 아니고 우리 시대 예수님 죄를 만난다는 거요. 응? 다 그렇게 믿어. 걱정 말래. 할라 전쟁 안 난대. 날이 더디어 바벨은 안 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에스겔을 말하니까. 예?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북방 온다고 이미 북방 70년 왔는데 눈에 못 박게 되면 안 믿어. 우리는 징조를 보고 믿잖아요. 북방 공산당은 전부 70년도 싹 망한 거예요. 예? 성탄절 풍년이 우리 한국에 준 징조요.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면요. 에스겔이 저 속담이야. 거짓말이야. 허풍이야. 풍설이야. 응? 뜬 소문이야. 무슨 바벨론 오고 무슨 아수르 오냐고. 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 속담이 그치려면 이루어지면 되죠. 어? 원수가도록 잡아가면 이 속담 못하겠죠. 잡혀가면서도 속담이야. 속담 할 거야? 잡혀가면서도.
입을 막아야지, 입을 막아야 돼. 오늘 성경 들고 안 믿는 사람들 다 성적 속담을 이렇게.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통일교 아니다. 전도관에서는 박대선 씨가 이 성경 이루어진 조건이 두 개요. 하나는 악조건. 악조건일 때는, 조건이 나쁠 때는 박대선 씨가 죽어야 되고, 호조건일 때는 안 죽으면 되게. 그래서 악조건에서 죽었대. 그래서 성경이 갖춰져요. 아니, 하나님 절대자가 무슨 하나님이 마귀한테 밀렸다 땡겼다 합니까? 하나님 마귀를 만들어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 조건이. 따라합시다. 성경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조건 없어. 기록한대로 되는 거야. 그 마귀는 안 해. 마귀는, 마귀도 처음에, 이단 종교들은 마귀가 처음 있었대. 이원론이야. 마귀도 스스로 있었고, 하나님도 스스로 있었대. 그래서 두 신이 있어 싸우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요. 그게 뱀 소리요. 자, 용을 잡으니 예비의 마귀 사탄 이렇게 했죠. 근데 뭐 예비의 마귀인데 무슨, 언제 그전에 있어서, 창세기 3장에 들에 강조한 뱀인데. 자, 24절에 용,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여러분, 이제 10일 한란 터지면요. 우리가 전한 게 있잖아요. 계시록 전한 거. 그거 성취될 때는요. 많은 사람 돌아옵니다. 왜? 여기 속담이 자꾸 진짜거든. 그 와요.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서 타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그럼 에스겔만 하나님 종이지 그 나머지 종은 다 마귀 종이요. 그 마귀는요 전쟁 안 난다 캐. 한란 없다 캐. 그들이 언제 가면 입을 막느냐. 한란 터지면 입에서 옷 돌아버리지. 그렇잖아요. 날평화공전 뭐 WC 하다가 한란 터지면요. 목사 다 도망가지. 왜 항축이 잡으면 다 도망가야 되지. 그 끌려가는 거지. 25절. 나는 여호와라. 믿습니까? 그럼 에스겔이 누구 종이요? 여호와의 종이야. 그 수르바벨도 여호와가 도장을 맺겠잖아. 우리가 겉으로 보기 시시해도요. 하늘 본부에 도장이 와있어 이 재단에요. 그 도장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요. 이 말씀 읽고 들으면요. 데려가겠대. 간단해. 뭐 이걸 뭐 나봐요. 이걸 들고 시간마다 이렇게 한 시간 때려하면요 나 한 번도 못하겠어. 나 한 시간 못하겠어. 힘들어서. 근데 가만히 이제 앉아가지고 귀만 비렸다. 귀만 그 눈으로 보고 듣게 하면 데려가겠대. 이렇게 쉬운데도 안 믿어져요? 사람들은 이상해. 쉬운 거는 안 믿고 어려운 거 믿어 이렇게. 이거 백금이요. 100원짜리. 100원도 가가세요. 이거 하나 나가지고 가. 이거 진짜 백금이면요. 이게 얼마짜리요? 수천만 되지. 근데 이걸 100원 가르치면 안 믿어. 여러분, 이 성경이요. 금이야, 금물관이야. 이거 그냥 읽어줘도 좋을 거 아니야, 수도. 하나님 기분 나쁘다, 이게. 금물관 주려고 하는데 왜 줘라, 졸기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비밀이 오며, 심요 막쳐. 10편, 139편에 하나님은 심요 막치기야. 사람이 아무리 봐도 몰라요. 비밀이요, 감춰져. 쌓여져서 쌓여. 비밀이요. 근데, 에스겔이가 참 대표로 나와서 욕 많이 먹어요. 하나님 하라 그래지. 백성을 하지 말라 그래지. 칭칭시하야. 예? 여러분, 처녀가 시집을 가면요. 시할머니, 시어머니, 또 자기는 며느리거든. 가보니 어른이 두 층이야. 할머니 층, 어머니 층, 자기 밑에 그 할머니 시기를 해야 돼. 엄마, 시험을 해야 돼. 안 하면요, 만날 혼짝나. 그게 칭칭시하라고. 칭칭시하야. 어른 밑에 살아.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 그랬지? 백성 하지 말라 그랬지? 샌드위치라. 샌드위치 잡사요? 빵 두 개 해가지고 거기다 상처 엮고, 도마도 엮고, 고기 엮고 해가지고, 그게 햄버거, 햄버거, 아니요? 응? 햄버거야? 그거 돼지고기였지. 그래, 먹잖아. 그거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야단치지 안 한다고 백성은 하지 말라 그래야지 복판에 찡겨서 죽겠어. 그래도 해야 돼. 그게 슬프다 아리엘이지. 우리가 뭐 이제 이걸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일꾼 스님께 일시키고 같이 살자 하는데 뭐 기분 나빠? 일한다고 힘든 낳고 그래 뺑소리 치면 되겠어요? 내일같이 해야 되지. 예? 교회일이 내일이요 하나님일이요? 내일이지. 우리 맡겨줬으니까 그 고맙지요. 응? 그 월급도 안 주는 분 아니고 월급은 땅 다 준다는데 월급 안 줘. 아니 이 땅은 다 준다는데 그 월급 아니요? 응? 눈을 뜨세요. 귀를 여세요. 세상이 우리 겁니다. 예? 자 계시록 11장에 나팔 일곱째 불면 이 세상 나라 누구 나라 돼? 우리 신랑 거야. 그 신랑은 부부 일체야. 알았어요? 그러면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허탄한 묵시는 오늘 따부시시 목사들 설교 KNCC 아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여러분 뱀하고 손잡고 사면 돼요. 예? 공상당 정권하고 기독교하고 손잡고 세계교 협의회가 그게 생명이 있겠냐고요. 1948년도 WCC 창설 때에 스탈레가 들어와서 주권 잡았어요. 기독교 목사하고 스탈레 낙관망치로 교회 목사 다 죽여놓고 들어와서 우리 평화단체 만들자. 그게 WCC요. 그것도 모르고 WCC 해야 된대 또. 그 하는 나라가 세계 얼마나 많아요. 25절 나는 여호와라. 에스겔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도 백성들은 거짓말이요. 에스겔은 귀신 들려서 우리 선지자들도 율법 잘 가르친다고. 여러분 율법을 가르쳐도 지키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예? 학생들이 학교 공부하잖아요. 그 배운들 합니까? 왜 깡패가 나오고 왜 도둑님이 나옵니까? 학교 다녔는데 학교에서 도둑놈 하라고 도둑질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아 좋은 사람들 하죠. 그런데 전부 도둑놈들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야. 예? 요즘 또 문제가 또 노태 가정 또 형제가 싸우지요. 돈 때문에. 이게 내끼다. 내끼다. 아버지 쫓아내고 두째 아들. 아버지 참 내 거 다 뺏기겠네. 아들한테. 웃긴다니까요. 참 창피스럽다. 돈이 가정을 망쳤어. 여러분 돈 있어도 그렇게 안 하겠죠. 아버지 쫓아내겠어? 응? 자기 편 아니라고. 참 불쌍한 사람들. 그게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전부 부자들은요 집안 싸움 하겠어 지금 가정에서 돈 뺏으려고 쟁탈전. 예? 우리도 그렇겠지. 돈 많으면 없애기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 심판 대상이요. 그건 하나님이 같이 살자고 오라면 갈 거 아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세상의 음성은 더러워. 악한 음성들이. 주님은 사랑으로 같이 살자고 죄짐도 다 맡아주고 사망도 없애주고 자자손손 복받게 이 땅 찾아줄게. 오라면 빨리 와야 되지요. 네? 안 와요? 가르쳐주다가 예수를 알아요? 알면 팔아먹겠어? 그럼 가르쳐주다는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혹시 여러분 가르쳐주다 아니에요? 주님이 이래 손에 끼치는 사람. 예? 그 가르쳐주다요. 자기도 몰라요. 귀신 들어가면요. 귀신 종이니까요. 귀신 시켜도 하는 거예요. 제 3장 볼 때는 그 귀신이야. 그래서 자기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도 무너졌는데 양심도 없는데 믿는 척하고 주일 딱 교회 나온다 또. 응? 예언 읽고 들으면서도 속에 귀신이 꽉 차가지고 귀신의 종 신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가르쳐다요. 예수님이 12제자 앉혀놓고 야 내일 유월절 내가 죽는데 오늘 유월절 먹자. 자 이 살 이 떡은 내 살이야. 먹어. 근데 유다가 먹을 수 없어. 먹으면 구원이거든. 그 떡을 받아가지고 남 모르게 떨어뜨렸어 땅에. 땅에 떨어지면 떡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의자 앉아 먹는데 땅에 떡이 떨어져 밑에 보이지? 창피스럽게 먹어야 될 떡을 왜 떨어뜨려? 안 먹어. 포도 주려면 야 이거 언약의 피야 먹어. 이게 새 언약의 피야. 내 피야 먹어. 이 피 먹고 떡 먹으면 영생해. 그런데 유다는 안 먹었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이 성경 안 먹으면요 멸망. 이 성경 예수의 살이요. 그렇게 남은 건 빼라기는 뼈. 초막절 뼈 먹어요 지금. 2월절은 마트하고 먹었고. 그 구약 사람들은 표면적이기 때문에 종말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에스겔 37장 있잖아요. 이 마른 뼈들 할 때 아담이 빼요. 이 말씀 먹으면 변화됐잖아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2500년 후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에 사람은 다 뼈가 됐어요. 자, 공동부지가 뼈가 됐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가면 1차 부활에 순교자하고 우리하고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폐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리라 하소타라. 여기 참 25절 중요해요. 생전 살아생전 누굴까? 이 살아생전이 어떤 선지일까? 그런데 이 본장에 볼 때 누구일까? 에스겔. 하나는 에스겔이라고 말, 에스겔하고. 에스겔을 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죽었지만 말씀 살아있잖아. 다시 연 시대에. 그 오늘 에스겔이가 우리 제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내자는 아니에요. 왜요? 안 했거든.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안 했어요. 왜? 예표는 하면 안 돼. 순위 할 거 순위 해야 되고 예표는 예표만 하면 돼. 그 스가랴 3장에 단체가 둘 나오죠. 예표 단체, 순회 단체. 응? 그러면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우다 옷이 더러워졌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했대. 옷이 더러운 그 죄 옷이라. 그 옷을 벗겼다. 새 옷 입혀라. 근데 스가랴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 그 여호수아 머리에 모자가 없는데요. 모자는 네가 만들어 씌워. 알았어요. 6장 12절에 순이 자기 것으로 떠나서 여호수아 머리에 금멸관 만드셨어요. 그럼 순이 누구냐? 예표 밑에 순이 나와.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 여호수아야 너와 너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종순을 내게 하리라. 그 종순이 나오면은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싹 지해버리리라. 그러면 초대받는데 어디로? 포도나무 무화과면서 초대받아. 그 초대하는 데는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발로 안 가본 곳이 있어. 이사 41장 3절에 동방골에서 가는데 하나님 건세를 가지고 인을 가지고 발로 안 가본 곳이 어디냐? 북방 들어가야 돼. 그게 올라지에 설교할 건데 미가 4장에 바벨론 가서 거기서 3일만 죽었다가 구원받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은 우리 가는 길이요. 근데 예표의 길은 끝났고 72년 8월 7일 날 그다음 순회 시대요. 알았어요? 그 이 목사님은 계시록 받아서도 열매를 못 맺혀. 예표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13만 4천 명이 다른 천사가 나와야 돼. 그 이 목사님은 예표의 다른 천사. 여호수아 사명. 순이 아니에요. 그 순은 자기 곳에 떠나야 돼. 자기 곳이 어디냐? 학계사가 자기 곳이요. 구의사에서. 그게 이 목사님은 학계사를 안 했어요. 하면 틀려. 그게 이사 19장, 19절 한 절만 했어. 그 7년 동안 가쳐주고 가셨다고. 거기서 학계 서거라서가 이루어졌다고요. 순이 나와서. 예?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면 지금 죽는 게 편한데. 예? 이 생각은 문제요. 이, 우리 시대, 너희 생전인데, 생전에 살면서 생전에 복 못 받으면 죽는 게 낫잖아. 응? 네 생전에 된다 했어. 그게 이 목사님 하면 안 돼. 이 목사님 생전에 안 될 거거든. 그게 순이 될 사람이 해야 이걸 맞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딴소리 하면 안 돼, 안 돼. 역사가 왜 더디냐. 금년이 난다지 또 공갈치는구다. 하나님이 공갈쳐? 하나님 복을 많이 주려고 잠깐 기다려다 주는 것이지. 예? 여러분도 호박씩 가가지고 한 개씩 먹지 말고 잔뜩 모아서 한 터벌이야 먹어봐라지. 그 한 개씩 먹으면 먹으라 봐도 이만 아파. 하나님도 축복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딱 틀어줘. 그래서 이 땅 다 차지하래. 그 다음 26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오늘 교회들 하는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아이고 그게 계시록 말하면요 우리 시대 안 되는데 아주 100년 후에 될 일을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가 또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 도다 하나니 먼 때에 가까운 게 아니고 먼 때에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이 생전이다 그 에스겔서 있는 그 시대 생전이요 알았어요? 그 제가 74년도부터 읽었어요 에스겔서를 예레미야서 다니엘서를 네. 순위니까 읽어야 되지 그 읽으니까 알만해요 전에는 몰랐거든요 전에는 봐도 뭔지 몰라요 그 선생님이 가시니까 이제 송아지 새끼가 송아지 바꿔라야 돼 큰 소가 잡혀가면 송아지 바꿔라야 되잖아 당하고 보니까 알려지더라고요 알려져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 에스겔 생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오늘 이 시대 에스겔이 누구냐 순이야 순 그 예언서 다 밝혔어요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그럼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사람은 못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아요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소타라 하나님 하소타라 해 일인 하나님 일인데 에스겔은 종놈이니까 에스겔아 그 네 말 아니에요 내 말이니까 네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소타라 하다 그렇게 하면 돼 알았어요? 우리 책임질 거 없어 하나님 책임지지 이 종놈이 주준에게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시건방지게 안 되지요? 그 사울한 게 건방지하다 쫓겨나서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지 죄짓고 어? 나단에 와서 왕이요 당신 죄짓고 하면요 안 먹혀 그 비유로 우리 집에 부자 우리 집에 부자가 사는데요 손님한테요 자기 집에 양떼 많은데 아까워서 손님도 좀 안 하고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습니다 이런 놈이 우리 이 집 옆 이런 놈이 우리 집 옆 살아요 그런 놈이 어디 있는지 바로 내 앞에 앉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야 칼 가져와 나단이 네가 내한테 그냥 할 수 있어 난 왕인데 그래도 칼로 목 잘 수 있어요 안 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게 겸손이요 여러분도 겸손하시지? 교만하셔? 마치 봅시다 32장입니다 이 성산도래가 동방역사인데요 수르바벨 역사로 끝을 맺혀요 430년에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건설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 힘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 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태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수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감사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담이 무너뜨린 에덴 낙원을 아담을 만든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아버지 약속 율법대로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시고 성경들은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만왕의 왕이 되셨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길이 되셨나이다. 아버지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 명령에 무조건 복종 아멘 아멘 해야 되겠으나 선악과 질이 바뀌어서 모두가 반대하고 하와가 뱀 따라가듯이 기독교도 용을 따라서 오늘 이 기독교가 부패 타락해서 솔로몬 성전이 부자 됐다가 다 불타버리고 잡혀갔듯이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됐나이다. 그러나 첫대 교회 서문학 교회는 한란 궁핍이 많아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보호받고 에덴의 복을 받지만은 라우드가 교회같이 부자가 돼서 부자라고 교만한 사람은 다 불태워버리고 심판한다고 했나이다. 계시록을 들고 다니면서도 내용을 모르고 잠을 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잠을 깨울 해도 모두가 잠꼬대만 있고 이 묵시는 옛날 말이지 지금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 안 된다고 이렇게 에스겔 시대 사람같이 막이는 역사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증거 맞추고 주님만에 대해서 오니 성령님이여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불순종을 해결시켜서 앞으로는 무조건 순종 복종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남은 종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감사금의 손길과 가정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시간보다 우리 마음의 밭, 선악과 밭을 갈아 붙여서 생명의 씨를 심고 또 때를 따 양식을 먹고 변화가 돼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변화성도 모집하는 중앙재단 사명 다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